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수료식이 시작됐습니다. 5주 전 집을 나설 때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 한없이 철없던 아들이 늠름하고 멋진 군인이 돼 나타납니다. 당당한 경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육군의 용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5주. 이등병 계급장이 왼쪽 가슴에서 빛납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을 찾은 가족들. 한여름 태양에 검게 그을린 모습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처음에 여기 훈련소 입대할 때는 걱정도 많이 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편지 쓰면서 울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5주 만에 와서 보니까 너무 믿음직하고. 기다리던 면회 시간. 5주 동안 못 본 아들의 모습이 반갑습니다. 정원이가 많이 의젓해졌고 생각도 많이 깊어진 것 같고 또 자기 생활, 자기 생각 정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아들이 입대한 지난 5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군대가 원래 남들이 다 사람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젓한 모습이 저도 좀 그게 너무 딱 와 닿더라고요. 여기서 시간이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쉬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매일 밤마다 전화는 못 해주지만 편지 매일 하고 나도 전투와 끝까지 안 쉬고 훈련 잘 받고 전역해서 멋진 남자가 되어 돌아갈게요. 이제 헤어질 시간.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글쎄 걱정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밝아 보이고 건강해 보여서 좋았어요. 아들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했는데 남은 기간도 씩씩하게 잘해 화이팅. 훈련병을 거쳐 대한민국 육군 2등병 계급장을 달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한 오늘. 잊지 못할 하루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